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조입니다. 오늘은 비가 와서 도착하자마자 텐트부터 얼른 쳤어요. 정확히 말하면 텐트는 아니고 타프인데 얘가 공간이 그렇게 넓은 편이 아니어가지고 오늘은 최대한 넓게 이 공간을 활용해 보려고 야전 침대랑 그 야전 침대 텐트를 가지고 왔어요. 이건데 여기 뒤에 공간에다가 한번 쳐볼게요. 오늘은 다른 때보다 그렇게 더운 기온도 아닌데 우비를 입고 있었더니 진짜 온몸이 땀에 젖었어요. 여기 입구는 맨날 헷갈려.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서부터 여기 높이가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어가지고 오늘은 야전 침대에 다리를 안 끼우고 그냥 이 상태로 집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너가 아주 상전이다, 브루나. 낮으니까 분홍이도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일로 와. 거기 펴야 돼. 아이, 말도 잘 들어. 이거는 제가 선물로 받은 칼인데 여기 이렇게 조조 캠핑이라고 새겨져 있어가지고 계속 갖고 다니고 싶었거든요. 근데 칼집이 없어요. 여기 이렇게 좀 엄청 날카로운 칼인데. 그래서 이렇게 그거 아시죠? 케이크 싸면 주는 종이거든요. 여기다 넣었어요, 이렇게. 근데 구멍 났어, 여기도. 이렇게. 뭔가 안전하게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칼집 같은 거를 만들던지 사던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갖고 다니다가는 좀 위험할 것 같아. 맛있다. 드디어 옳지 옳지 알고 있더라. 맛있어? 앉아.
분홍이가 제일 좋아하는 사료거든요. 그렇게 맛있어? 오랜만에 주물팬 가져왔어요. 여기 뒤에 창문이 메쉬여서 이쪽으로 비가 갑자기 너무 들이치는 거예요. 그래서 창문 커버로 양쪽 다 지금 막아놨고 막자마자 또 비가 어떻게 알고 싸그라들었어요. 오늘은 소고기 구워 먹으려고 이렇게 소고기 700g이랑 아스파라거스랑 양송이 가져왔고 그리고 얘는 복분자 원액이에요. 소주에다가 타서 먹으려고. 이거 선물 받은 건데 진짜 맛있거든요. 그리고 와사비. 여기는 분홍이 줘야 되는데 너무 아무 생각 없이 다 뿌려버렸어요. 엄청 부드럽다.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진짜 맛있어. 이건 잠깐 옆에 두고 진짜 맛있어. 어떡해. 이거 복분자주도 한번 타서 먹어볼게요. 이게 소주 비율은 그냥 먹고 싶은 대로. 얼마나 필요할지 몰라가지고 요 정도 가져왔거든요. 이렇게 탔어요. 마셔볼게요. 오, 맛있어. 짠. 와우, 더 가져올 걸. 복분자. 오, 이거 칼 너무 좋은데? 완전 잘 익었죠? 진짜 부드럽고 잘 됐어요.
이게 시어자리라는 건데 이렇게 토치에 연결해가지고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렇게 좀 두꺼운 고기를 굽고 나서 잘라서 또 추가적으로 익히기가 되게 간편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사봤는데 완전 대만족이에요. 거의 다 됐어, 문어가. 좀만 더 기다려. 거의 다 됐어. 너무 얌전하게 잘 기다리지 않아요, 저희 문어이? 확실히 여기 야전 침대를 낮게 해놓으니까 훨씬 더 문어이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해서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왜 진작에 이렇게 안 했지? 앞으로는 이렇게 좀 낮게 써야겠어요. 일로 와. 앉아. 맛있겠지? 이거는 아마 10초 컷? 그 정도면은 다 먹을 거예요. 워낙 빨리 먹어가지고 잘게 잘게 썰어줘야지. 아, 모기. 우리 분홍이 물려 그랬어. 이 모기를 잡아야겠어. 잡았다. 고기 잡았어. 알았어, 알았어. 올라가. 다 먹었어. 다 먹었는데? 진짜 다 먹었어. 없어요. 다 먹었어. 없잖아. 여기, 봐봐. 여기, 여기, 여기. 다 먹었잖아, 분홍아. 뭐니, 이게 뭐야? 이거 빼는 건가? 꽃가리? 맛있다. 와, 여기 모기 물렸나봐요. 왜 이렇게 간지럽지? 너무 간지러. 와, 물린 것 같아, 여기. 여기도 물렸어요, 여기. 여기 천장에 모기가 한 마리 붙어 있는 게 보이거든요? 잡기가 귀찮아요. 오늘 많이 먹었잖아. 이제 올라가. 문어, 저 올라가. 일로 와. 이리 와봐. 안 돼. 올라가. 안 돼. 너 진짜 많이 먹었어. 에? 에? 아니, 올라가야지. 너 발 아파, 문어가. 잠깐만, 잠깐만. 으쨔.
고농이한테 이것보다 더 많이 줄 순 없어요. 그냥 제가 생각하는 그 규칙이 있어가지고 이미 충분히 많이 줬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얘는 사람의 몸무게 최소 10분의 1에서 진짜 뭐 20분의 1까지도 되는 그런 애인데 사람 먹는 그 양을 생각하면 절대 안 되거든요. 삐진 거 봐. 여러분 여기 위에 불을 켜놔가지고 벌레가 꽤 모였는데 이게 고장났어요. 이게 얼마 전부터 됐다 안 됐다 그래서 제가 하나 똑같은 걸로 새로 주문을 했는데 아직 안 왔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쓰고 있는데 아니 마탱이가 갔어. 소리도 안 나고 원래 막 이러면서 약간 전기 통하는 소리가 나는데 그것도 안 나. 이게 갖다 대도 애들이 막 여기를 통과해서 돌아다녀. 붕붕거리는 애가 있어. 아까 저 붕붕거리는 애가 제 귀에 속삭이고 가가지고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아니, 나가 그냥 나가. 이제 좀 깨끗해졌다. 아니 여기 엄청 많이 붙어있어가지고 깜짝 놀랐잖아요. 제가 이거 카메라 켜기 전에 한번 좀 잡았는데 그래도 여기 막 많아가지고 특히 그 붕붕거리는 애. 여러분 제가 이거 처음에 가지고 올 때는 분명히 이렇게 동그란 모양의 아이스 홍시였거든요. 근데 지금 완전 흐물텅 홍시가 됐어요. 녹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먹어야 될까. 그냥 숟가락으로.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흐물흐물해졌지? 맛있다. 구웅이는 어차피 홍시 줘도 안 먹어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집에서 줘봤는데 이게 입에 넣어줘도 퇴 하고 뱉어버리더라고요. 이게 아깝게 너무 많이 남았어. 이거 한 잔만 더 마실게요. 보통 이렇게 녹기 전에 먹었어가지고 이렇게 흐물렁해지는지 몰랐어요. 엄청 달아. 한 잔만 더 먹을까? 오늘은 넷플릭스 보다가 자려고 아이패드도 챙겨왔거든요. 딱 보다가 꿀잠 자야겠어요. 오늘은 날씨도 시원해가지고 잘 잘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저는 키가 작아가지고 여기 머리맡에랑 발밑에랑 막 짐을 두고 자는데 키 크신 분들은 여기다가 짐 놓기가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야, 진짜 한 75 정도만 넘어도 짐이랑 같이 낑겨 자야 되는? 누나 저기 누나 먹어. 저기 있네. 가서 먹고 와. 오늘도 잘 나가. 어제 보던 폭풍의 시간이라는 영화예요. 물 없어? 다 먹었어? 아, 물 다 먹었구나. 켜봐. 이리 와. 가리지는 말고. 가리지는 말고 문어가 이쪽으로 손님. 오케이 오케이 앉아. 문어가 잘 잤어? 잘 잤어요.
냉면 육수 제가 어제 여기 캠핑장 냉장고에 보관해놨거든요. 완전 꽁꽁 얼어있었는데 지금 또 이렇게 많이 녹았지? 잠깐 앉아가지고 그냥 좀 쉬는 사이에 많이 녹았네? 얼어있어야 되는데? 얼음이 다 녹았어. 금방 녹는구나, 진짜. 얼음이 녹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줄 알고 일부러 꺼내놓고 안 먹고 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금방 녹는 줄 알았으면 바로 했을 텐데. 몇 입 없네, 냉면이. 한 네 입, 다섯 입 먹으니까 다 사라졌어. 다 먹었어요. 다행히 철수할 때가 되니까 비가 좀 그쳤는데 다시 오는 것 같기도 하고 다시 오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비가 계속 왔다 안 왔다 그러고 있어요. 하루 종일 텐트 비가 안 오는 타이밍에서 모아야겠다. 여기가 저번 달에 오픈한 캠핑장이라고 하는데 뷰도 그렇고 여기 시설이나 모든 게 좀 되게 마음에 들고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 뒤에 되게 예쁜 소나무 존? 그런 것도 있거든요. 아, 이거 텃밭 너무 귀엽다. 이제 타프만 정리하면 되는데 여기 천장에 뭐가 많이 묻었어요. 그 나무에서 뭐가 떨어진 것 같아요.
너무 비에 홀딱 젖어가지고 그냥 큰 비닐봉투에 담아서 가져가서 집에서 말리려고요. 다행히 오늘 사용한 타프가 엄청 가볍고 부피도 작은 애여가지고 집에서도 말리기 수월하거든요. 저렇게 조그만 애들은. 여러분,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주에 또 다시 뵐게요. 안녕.